안녕하세요. 하늘수아입니다. 오늘은 하늘수아의 필모그래피 두 번째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련인데요.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처음 발랄했던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지금부터는 좀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보보경심련은 원작이 중국 드라마고요. 중국에서는 여주인공이 청나라로 타임슬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로 타임슬립합니다. 드라마 리뷰 겸 실제 고려 역사를 비교해보려고 준비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련은 2016년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이유, 그러니까 극중 고하진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고려시대로 타임슬립해서 혜수라는 소녀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시대의 배경은 고려 초기 후삼국 통일을 이룬 태조왕건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려는 궁예를 왕으로 세운 거 아시죠? 근데 관심법으로 모든 걸 이렇게 막 꿰뚫어본다고 하시다가 본인이 관통당하셨죠. 그렇게 태조왕건이 왕이 됐는데요. 삼국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본인만의 힘으로 이룬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 후에도 지방 호족들의 신임을 잃어서는 안 됐어요. 그 대책으로 호족들의 딸들과 혼인하는 혼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야, 너 뭐 불만 있어? 그럼 네 딸 나랑 결혼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장인 장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무려 29명이 됩니다. 게다가 25명의 왕자랑 9명의 공주, 이렇게 총 34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시죠. 정말 건강하셨나봐요. 고려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인이던 두 번째 부인이던 약간 그냥 다 황후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어차피 국조모가 따로 존재하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황궁에 입궁해 있는 자가 좀 더 실권을 잡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뜻은 뭐냐? 황자들 중에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황제가 되겠다, 내가 황제가 될 것이다 하고 모두들 욕심을 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권 다툼이 많았겠어요. 서로 자기 아들을 황제 시키고 뭐 나도 황제가 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뭐 자격은 다 있었지만 결국 또 집안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많았어요. 그 시절에도 금수저가 있었잖아요. 요런 시대의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드라마 캐릭터랑 실존 인물들의 비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캐릭터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조 왕건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여기 우리 여주인공이자 21세기 고하진 씨, 그리고 고려의 혜수 역할을 연기한 아이유 씨부터 갈게요. 2016년에 애인이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난 걸 목격한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모자라 자기 집까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쫓긴 신세까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 하진이는 절망을 하고 소주병 나발을 붑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는데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고려시대로 타임슬립이 돼요. 그리고 고려의 혜수라는 처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고려에서 정말로 고려 속 혜수가 되기까지 천방지축이었던 하진이가 또 나중에 가슴 아픈 진정한 혜수가 되기까지 변해가는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 세계에 와서 그런지 황자들이랑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라고 막 주장하면서 황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질 않아요. 네, 그런 혜수가 황자들은 좀 건방지잖아요. 그러면서 황당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귀엽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진 않았어요. 거의 남성과 동등했거든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호적에 남녀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가 됐고 제사를 여자가 지낼 수도 있었고 재산 상속도 균등하게 받았고 제가 한 여성도 재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혜수의 행동에 막 큰 분노까지는 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황자들이 뭐 거의 내게 이런 짓을 한 건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거의 다 혜수를 예뻐해요. 부럽죠? 현대시대에서 메이크업과 피부관리에 능해가지고 고려시대에 와서 그 실력발휘를 합니다. 왕소의 흉을 컨실러를 막 만들어가지고 얼굴 흉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파랑자 왕욱에게 반하기도 하지만 좀 가슴 아픈 사건 뒤에 왕소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마음을 받아주는 여인입니다. 뭐 고려의 어장관리인가요? 근데 뭐 드라마를 보다 보면 혜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쁜 짓만 하거든요. 너무 선해서 가슴 아픈 아이입니다. 뭐 당연히 역사 속에서는 없는 허구의 인물이에요. 자, 다음 황자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황자 왕무를 볼게요. 드라마 속에서는 배우 김산호님이 연기하고 계시고요. 드라마 속에서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심각한 병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아토피의 완치 방법으로 따로 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밀가루 덜 먹고 음식 잘 가리고 좋은 공기 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연이기 때문에 황의를 계승 받으려면 그런 병이 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병의 비밀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자꾸 정연의 자리를 위협받아요. 실제 왕무는 어땠을까요? 실제 왕무는요, 고려 2대왕 혜종입니다. 혜종에 등극을 해요. 일명 좀 돗자리 왕자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돗자리 왕자의 뜻이 궁금하시죠? 좀 제가 설명하기 곤란해서 초록창에 검색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좀 야하거든요? 지금은 제 영상 보시고 좀 이따 검색하세요. 실제로도 외가의 가세가 미약했어요. 정윤 자리를 자꾸 위협받았고요.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직후 왕모를 바로 정윤으로 삼았었고 뭐 그 후에 태자 책봉도 했고 그랬는데 재위 3년 만에 사망해버립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확하고요. 뭐 건강이 안 좋았다는 설도 있고 암살 설도 있고 근데 젊은 시절 왕건 그러니까 아버지랑 전장을 누비기도 했고 자신을 살해하려고 잠입한 자객을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했대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요? 뭐 건강보다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초록창 분들 돌아오세요. 돗자리 왕자 이따가 검색하세요. 자, 그리고 옆에 여러분 최지몽이라고 보이죠? 김성균 씨가 연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고려의 점쟁이라고 하면은 캐릭터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왕건의 총애를 받는 황제의 매니저 같은 역할입니다. 신임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늘의 뜻을 자꾸 점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최지몽은 진짜로 실존 인물이에요. 전남 출신의 관료로 태조 왕건 때부터 6대왕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왕권 안정에 공을 세웠다고 하고요. 태조의 꿈을 해몽해서 장차 삼한을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게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태조가 이걸 맞춰?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지몽이어야 돼 하면서 이름을 하사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혜종 시해 음모를 예측해가지고 수차례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줬고 별을 보고 천기를 읽어 반란의 징조를 막 예언하면서 왕규와 왕승의 모반을 진압하기도 하고요. 신기가 막 엄청 대단한 분이셨나봐요. 혹시 본인이 계획한 건 아니야? 그래서 막 자기가 맞춘 거 아니야? 자, 다음 맨 왼쪽에 황후유씨로 넘어갈게요. 3황자 왕효, 4황자 왕소, 그리고 14황자 왕정의 어머니시고요. 지독한 악역으로 나옵니다. 왕건의 혼인 정책을 막으려고 본인 아들로 협박하다가 본인 아들 얼굴에 씻을 수 없는 흉을 남겨요. 그게 바로 이준기죠. 4황자 왕소.
근데 그날 본인의 장자가 죽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장자가 죽었는데 지금 왕건이 혼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들 데리고 막 칼 들고 내가 너 어? 당신 가면 내 아들 이렇게 죽일 거다 막 이렇게 협박했는데 안 통했죠. 그러다 결국 얼굴에 흉을 남기게 된 거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미의 기준이 월등히 높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황자 얼굴에 그렇게 심한 얼굴 흉이 있는데 당연히 버려지겠죠. 본인이 아들 얼굴에 큰 흉을 내놓고 쓸모없다고 아들을 버려버리는 매정한 엄마로 나와요. 집안 자체가 엄청나게 빵빵하고 기세등등해서 왕건의 아기를 가진 궁녀에게 막 유산까지 시키게 만들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실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왕소에게 그렇게 무정한 어머니는 아니었대요. 왕소에게 얼굴에 상처를 준 일도 없고요. 얼굴에 흉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광종이 즉위 2년 때 모후의 원당으로 불일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풍선사를 세워 명복을 빌기도 했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조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황후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우리 삼황자 왕요 홍정현씨가 연기하시죠. 황후유씨의 아들이고 엄청난 외가의 세력으로 무서울 게 없는 자예요. 친형제로 사황자 왕소, 14황자 왕정이 있죠. 이때는 강력한 호족 세력이 실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건도 호족들 막 달래주려고 오구오구 나랑 결혼해 네 자식 낳아줘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또 이 왕요는 왕소를 무시해요. 그래서 얼굴 상처난 걸 약점 삼아서 막 능욕하기도 하고 정윤보다 늦게 태어나서 정윤이 내가 못되니까 막 억울하고 분통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막 집안도 미쳐난데 네가 정윤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남을 무시해요. 욕심 많고 오만하고 남의 약점을 막 파고드는 걸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황후유씨 엄마랑 똑 닮았죠? 이런 거. 근데 이제 팔왕자의 동생인 연화공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끼리 제발 그러지 마. 아버지가 갔잖아. 어? 근데 뭐 고려는 근친혼이 빈번했으니까 이상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왕요는 3대 왕 정종이 됩니다. 정윤, 그러니까 2대 왕 혜종이 요절하니까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정종은 혜종 즉위 시절에 왕위를 막 호시탐탐 엿보면서 혜종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처럼 자꾸 정윤의 자리를 위협했던 건 맞았나 봐요. 드라마처럼 또 집안 자체가 빵빵해요. 그래서 왕위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죠. 실제 성격도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막 잘 안 듣는 그런 성품이었대요. 뭐 왕위에 올라서 불교 중흥에 힘쓰기도 했고 또 뭐 서경촌도의 뜻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이루지 못했고요. 뭐 즉위 4년 만에 막 우레와 천둥 소리에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나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요절해버립니다. 근데 또 왕소와 사이가 나쁘진 않았었나봐요. 병고에 들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아닌 왕소에게 선의하겠다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왕소 측 뭐 박수경 연합 세력에 의해 제거당했다는 말도 있고요. 역사는 역시 여러가지 설이 있죠. 약해 빠진 녀석이라고요? 자, 그리고 14황자 왕정 역할을 지수씨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황후유씨의 막내 아들로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라서 되게 철부지 아들로 나오죠. 3황자 왕요랑 4황자 왕소의 이제 막내 동생으로 나오고요. 혜수를 되게 좋아해요. 혜수, 아이유씨. 누이 누이 막 하면서 막 따라요. 근데 되게 철부지였지만 전장을 누비고 돌아온 후에는 굉장히 남자답게 캐릭터가 변한다고 하네요. 되게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왕정은 고려 5대 왕 경종의 장인이 됩니다. 딸이 경종의 두 번째 비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어요?
잘 듣고 계세요?